자, 이 지난 주식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들 수고를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이 변동성이 와, 거의 2020년 3, 4월 이후로 최고의 변동성이 아닌가. 이 미국입니다. 미국 S&P인데 걸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위아래 위아래에 이 봉 하나하나가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크기가 위아래 위아래에 걸리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지난 6일,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미국 S&P 기준으로 변동폭이 1.46%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요 끝에 있는 요 기준이 아니라 요거 기준으로만 해도 하루에 1.46%가 움직였어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 정도면은 매일 보면은 금요일날 마이너스 2.2% 종가고요. 월요일날 들어올리는 게 플러스 1.2인데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8이고 수요일날이 하이라이트였죠. 왜 하이라이트였냐? 언제냐면 요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봉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날 플러스 한 1.8%인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좀 이따 보여드리는 모 뉴스로 인해서 한 방에 여기까지 그냥 치고 내려간 정말 끔찍한 하루였는데 그날이 하이라이트죠. 변동성의 하이라이트. 빨간 봉만 보고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수요일이고요. 마이너스 1.26%고 그 다음날 조금 올랐다가 다시 금요일날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탔다. 지난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랬죠. 처음 시작은 콜. 왜냐? 오미크론의 우려가 빵 터지면서 유럽에서 벌써 집단 감염이라는 등 이러면서 오미크론 하니까 놀라서 빵 빠졌는데 쭉 빠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더니 걱정하지 마라. 오미크론 우려가 과도하다. 미국 봉쇄는 없다. 그러니까 쫙 하면서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야 괜찮은 건가?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건가? 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우면 좋겠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파월 아저씨가 등장을 하더니 이번에 뜬금없이 긴축 얘기를 했어요. 그 요날입니다. 갑자기 오미크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등장을 하더니 인플레는 실적이 아니다 이제. 아 저도 알아요 이제. 그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단어 버릴 때가 됐다. 제가 조금 이따 영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단어 버릴 때가 됐다라는 앨런 누나하고 두 분이 등장하더니 긴축이다 해서 또 아니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수요일날 결정적인 수요일날 그래 뭐 긴축은 원래 있는 거니까 라고 올리려고 했더니 수요일날 밤에 미국 확진자 발견 뉴스가 뜨죠. 와 이 확진자 발견 뉴스로 요 고점에서 바닥까지 밀리는데 정말 폭포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미국에서 확진자 이거 한 명 나왔나 두 명 나왔나 그랬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나왔다고 폭포수처럼 밀리는데 아마 역사에서 일반인이 주식을 가장 크게 밀리게 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연준 의장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 일개인이 미국 주식을 거의 하루에 3%를 뺐어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혼자 3% 거의 뭐 수십조 이상을 빼버린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오미크론으로 날아갔고요. 당연히 홀짝홀짝 하니까 이제 알지? 전 이 다음날 무슨 색일지 알았어요. 홀짝홀짝 이제 안 속지 하고 봤는데 역시죠. 역시 짝. 아이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할걸.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차마 사긴 좀 그렇더라고 여기서. 차마야. 너무 밀리고 있어서 왠지 홀짝홀짝일 것 같아서 야 이거 사면은 분명히 종가는 몰라도 시가는 짝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짝이었고요. 짝이었는데 또 마지막 금요일날 다 끝난 줄 알고 얘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오미크론 말고 뭐가 있겠어 했는데 헝다가 나왔죠. 진짜 현란한 한 주였습니다. 현란한 한 주. 오미크론, 파월 의장의 긴축, 그 다음에 미국의 오미크론 하더니 무슨 헝다까지 나와. 그러니까 어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가 뭐 복잡한 헝다가 3천억 디폴트를 사실상 선언을 하죠. 언제적 헝다인데 아직도 무슨 유령도 아니고 중국 헝다그룹이 디폴트 경고를 하면서 결국 다시 날아가서 금요일날 파란바로 끝났는데 지금 딱 코스피는 어떤 모습이냐. 연초 이후 코스피 수익률이 거의 보합에 왔습니다. 거의 3%. 여기 왔을 때는 1%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연초 이후. 한마디로 여러분의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못한 겁니다. 플러스해야 돼요. 조금이지만 플러스해야 된다. 이 마이너스면 못한 거예요. 올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뭐 지수 산 거보다 못한 거죠. 지수 산 거보다 못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3% 이상이다 지금. 플러스 5% 정도 됐다. 그러면은 뭐 무난한 겁니다. 10% 이상이면 굉장히 잘한 거고 딱 그런 건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월요일날의 문제지만 딱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스를 조금 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12개 주에서 확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조금이 아니라 꽤 나오고 있어요. 12명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사실상 이 정도면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씁쓸하지만 하고 있고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1,000명대 얘기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2,000명대 얘기를 하더니 3,000명대 얘기를 하더니 4,000은 건너뛰고 5,000으로 갔어요. 한 방에 지금 5,000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
입원 병상이 90%가 차 있어요. 잘못 아프면은 입원이 조금 미뤄지거나 입원이 좀 어렵거나 입원 병상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아프면 안 되는 건강관리를 정말 코로나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6일부터 모임 제한이 있죠.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옛날에 10명까지 늘었었는데 다시 줄이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미 일주일 사이에 절반 가까운 국가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27개국 중에 14개국이니까 이 정도면 오미크론이 퍼질 만한 병이면은 그냥 다 퍼질 것 같고, 뭐 이미 막고 봉쇄하는 게 쉽지 않은 지경까지 온 것 같고, 유럽에서는 오미크론이 몇 달 안에 이제 우세종 가능성이 높다. 아마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퍼지는 속도로 봤을 때 우세종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치명률이라든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 와중에 가장 놀라운 국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아예 나라를 봉쇄했죠. 이 정도 봉쇄한 나라가 유럽의 한두 나라 빼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못 들어가요. 일본에 못 들어가요. 가면 아예 입국을 문을 닫았는데, 이건 이해를 했어. 외국인 입국 금지 강수카드를 내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 뭐 불안하니까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한 거 정말 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뉴스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깜짝 놀라게 했죠. 자국민 입국 금지 가능한가? 자, 이게 가능한가? 자국민 입국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나갔다가 못 들어온, 그러면 난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 잠깐 갔다가 들어왔더니 입국 금지면, 야 이게 처음엔 거기 호텔에서 몇 주 있어야 되나? 이게 가능한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하니까 물론 조금 있다가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항의가 거세졌겠죠. 전화 왔겠죠. 야 이 자식 장난치냐고. 얼마나 전화가 왔을까? 장난치냐고 지금. 밖에 나갔더니 입국을 막는 게 그게 나라냐 이러고 오니까, 확 총리 바뀌고 싶냐 뭐 이런 거 오니까 결국에는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 자국민 입국은 좀 심했지. 뭐 오면 한 2, 3주 격리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국민 입국 막으려다가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됐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봐서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세종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뭐 옛날 델타나 그런 것보다 조금 약해졌으면, 그냥 별거 아니고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었으면 기도하는 게, 기원하는 게 뭐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 생각이 되고, 이 와중에 훅 치고 들어온 리스크가 있었죠. 중국 헝다 리스크. 이게 지난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헝다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공시를 때렸는데, 새벽입니다. 새벽. 장 끝나고 새벽에 우리는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사실상 이 정도면 디폴트를 선언했죠. 갚을 수 없다고 공시를 했어요. 뭘 잘했다고 그걸 하여튼 공시를 해갖고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한 이유는 그거겠죠. 우리는 갚을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 살려야 이런 어떤 뻥 터지는 게 없다라고 했더니 중국 당국이 알겠어 하고 가더니 집도를 했죠. 아마 그 산소 마스크를 띄는 쪽으로 집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배를 가르고 있죠, 이렇게. 배를 가르고. 사실상으로 디폴트를 대비하라는 성명을 내죠. 내가 얘 배를 가를 테니 별거 아니다. 놀래지 마. 피가 튀겨도 놀래지 마라. 어차피 간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경착륙을 대비하라.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대비하고, 단기적인 부동산 기업의 일시적인 위협, 한 기업의 위협이다. 옆에 있는 환자는 문제 없다는 거죠. 이놈 배만 가리지 다른 놈 배는 안 가리니까 피가 튀고 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얘만 가는 겁니다 하고 배를 가리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역시 심야에 발표해요. 인민은행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심야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정도 기업 하나의 위기로 이 성명을 발표한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별일 아니니까 놀래지 마라라는 걸 발표하고, 그리고 헝다그룹의 회장, 쉬자인 회장, 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중국 랭킹, 뭐 부유자 랭킹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그런 회장님이 외탄 면담 실시되고, 중국 정부의 관리가 헝다그룹에 파견이 돼서 사실상 배를 가르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주가는 배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빠질 게 있나 싶죠. 더 빠질 게 마이너스 90%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마이너스 90인데 사면 되지 않냐. 30달러가 2달러 간 것도 마이너스 90%고요. 2달러가 0.2달러 가도 마이너스 90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와, 이거 빠진 거에 비해서 여기서 여긴 빠질 데가 없지 않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돈은 비중으로 날아가죠. 비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90이에요. 뭐 다르지 않아요. 되게 달라 보인다고. 높이가 달라 보이던데요. 당해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농담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일이었는데, 지난주 초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유명한 분이죠. 누구냐면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이분 자주 등장하신 이분이 농담을 했어요. 홍콩 갔다 오는 길에 뭐라고 농담했냐면, 야 쟤네 봐라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 돌아가는 꼴을 봐라. 잘 안 될 것 같아. 야 하는 거 봐. 뭐 맨날 망하고 맨날 규제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농담했냐면, 홍콩 여행 중에, 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라며 JP모건도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했죠. I'll make a bet with the stronger. 우리가 더 오래 버틸 것 같다. 공산당보다. 같이 100년이지만 우리가 좀 더 갈 것 같다 라고 농담을 했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중국이 듣는 순간에
바로 무릎 꿇었죠. 바로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릎 꿇고 지금 I'm very very sorry. 내 입이 방정이다. JP 모건이 지금 무릎을 확 꿇고 리그렛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슨 소리를? 입방정을 내가. 아유, 야 농담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융어 코드를 몰라서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CNN에 나와서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탔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지. 괜히 와서 한 마디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알고 있어. 이젠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일시적 트랜지토리하다고 일시적이라고 부르는 거를 멈춰야 된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 강한 긴축을 얘기했는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왜 하필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알겠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된 얘기죠. 계획된 발언이기 때문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옛날 연준 의장님이시죠. 역시 나와서 옆에서 지원 사격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걸 멈출 시간이다.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 긴축으로 가야 된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히려 막 돈 없고 이런 게 문제지 오미크론 같은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긴축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지난번 슈카홀드를 봐주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유는 뭐 뻔하죠. 왜 그동안 그렇게 막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무슨 이제는 스탑 콜링이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저 요즘에 그 지지율이 좀 이렇게 플래시 좀 문제가 돼서 가시고 계시거든요.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이터로 가야 되는 거를 이제는 지난번 영상 보세요. 왜 그런지는 다 이제 아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미팅에서 연준은 토론을 하겠다. 얘기를 하겠다. 뭐를? 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뭐 6개월 뭐 7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뭐 후반에 뭐 금리 올리고 이런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더 빨리 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얘기라든가 왜 오미크론 오고 난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왔잖아 이거 어떡하려고요? 오미크론은 분명히 경제 하방 요인이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이 오면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하지 않고 긴축을 하겠다는 뭐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오미크론이 경제 하방 요인이라면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기 임기 불확실성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제가 꽤 오래 한 10년 정도 봤던 연준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물가가 안 잡히면 추가 경기 부양책 지금 뭐 예를 들면 주가가 500포인트 빠진다 그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높아버리면 이거 제1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미크론은 우려의 대상이지만 공황은 아니다. 새로운 봉쇄는 없다.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과학과 속도로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에 가로 열고 백신 부스터샷 등 과학과 속도와 그리고 우리의 추가적인 정책 돈으로라는 게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돈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가 천억 불 뭐 1조 달러 더 질러줄게 뭐 아니면은 양쪽 하나 다시 시작합니다 뿌 두 배 갑니다 형님들 뭐 이런 거 할 텐데 이런 말이 싹 빠졌죠. 그래서 싸우겠다는 건 아닌데 과거 같으면 진짜 과거 같으면은 여기에 과학과 속도하고 뭐 추가적인 재정정책이나 대책 양쪽 하나 이 머니를 유어 포켓에 인마이 포켓에 넣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싹 빠지고 갑자기 이제 과학과 속도를 얘기하시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오미크론보다 이제 지금 좀 있으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도 협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부채 한도를 높여달라는 건데 그렇게 써서도 더 써야겠다는 뭐 이런 얘기니까 그 상황에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카드가 없어요. 돈을 쓸 카드를 이만큼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경기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오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주가가 꽤 빠지더라도 과연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카드는 돈이었는데 이제 돈 푸는 정책 가장 큰 상극인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제 바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안 돼. 이게 오미크론인지 몬크론인지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오고 살포시 지나갔으면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지난주가 이렇게 혼돈의 삼각형이죠. 긴축 얘기, 오미크론 얘기, 중국 헝대 얘기 세 개가 가서 싸우면서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가셨죠. 조금 이따 여기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하루에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3%, 미국 기준으로는 와 24시간에 주식보다 더 갔어요. 거의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많이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4시간 이내에 마이너스 20%가 빠졌어요. 전화까지 왔어요 저한테 밤에. 무슨 전화가 왔냐면 손절 전화가 아니라
지금이니? 이러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지금이니? 이러고 그러길래 난 밤 12시에 뭔 지금이야 지금이기 지금 12시인데 뭐야 뭐 술 마시러 나오는 거 밤 12시에? 뭐가 지금이야? 애들이 지금이니? 라고 하세요 지금이니?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도 가서 봤더니 박살이 나고 있길래 이게 박살이 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뭐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아까 전에 나오신 우리 찰리 멍고 옹 94, 5세 되셨죠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는데 원래 한마디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한 암호화폐 반대론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원래 유명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인을 존경한다. 영어권 문명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암호화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됐다. 너희들 지금 암호화폐의 버블은 IT 버블보다 심각하다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덕담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꾸짖어 주셨는데 그 제가 보기엔 맨날 하시던 말씀입니다. 원래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마 집에 아마 그 뒤에 이거 가운으로 붙어 있을 걸? 암호화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 이 저 집에 가면 이게 가운으로 붙어 있는 거를 갑자기 신문 기사에서 나오길래 하여튼 그래서 저 말이 촉매가 되면서 암호화폐가 검은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와 대부분 다 두 자리로 빠졌어요. 저도 가서 눈 비비면서 뭐 지금이니? 하길래 가서 봤더니 우와 뭐 리플 마이너스 20% 뭐 도지코인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다 그냥 살려주세요 어머어머 하는 게 쭉쭉 빠지고 있는 게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는 말 진짜 집에 가운으로 있을 정도로 항상 하는 말인데 왜 지금 갑자기 빠질까?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가 약간 디지털 금이면 안전자산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이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자산 비선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양쪽 하나 멈춘다고 긴축한다고 유동성을 줄인다는 두 가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보통 주식시장의 악영향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주식보다 코인에 더 악영향이었어. 와 그럴 줄 몰랐는데 여긴데 왜냐하면 주식은 얼핏 생각하기에도 약간 장기 투자한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뭐 그래 뭐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렇게 하는데 코인은 장기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비트코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코인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계시긴 계시는데 주식에 비해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게 위험자산 비선호현상이 오고 유동성이 줄을 것 같으니까 지금 팔고 좀 낮게 사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팔고 나와서 싸게 사서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 없고 다시 사서 오를 때 먹고 이렇게 주름을 펴서 드시겠다는 분들이 코인 시장에 워낙 많기 때문에 주름이 아래로 갈 것 같을 때 다 같이 던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원래 마음이 불안하면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들고 있기 싫어요 저도 뭐 주식 밀릴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그런 놈이죠. 이런 사자 없을 것 같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정리하는 그런 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우리 엘살바도르 아저씨 이 대통령 우리 부켈레 대통령이 이번에 샀다고 한국 경제 내던데 지난주에 슈컬리 잠깐 등장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트위터에 7분 차이로 저점을 놓쳤다. 아쉽다. 형은 대통령인데 아 그래도 형이 대통령인데 그거 7분 차이로 국가 돈으로 하는 거지 국가 돈으로 한국은행에 전화해서 그 은행장이니? 이러고 지금 사 살했잖아 7분 차이로 놓치고 있어 내가 살 때 사야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장에 전화해서 지금 아니야 스톱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거 국가가 꼭 그럴 그냥 이 비트코인 길게 봐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눠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그 트레이더의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비슷한 얘기긴 해요. 우리 금융지주가 민영화가 됐어요. 얼마 전에. 예금보호공사가 보유한 지분이 10%가 있는데 이걸 매각을 공시했습니다. 매각하겠다. 우리 금융지주가 예금보호공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997년 IMF 때 은행들이 다 날아가니까 추억 속의 이름들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금 이런 금융사들을 정부가 묶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겠다고 공적자금을 넣어요. 그래갖고 2001년에 우리 금융지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생겼죠. 옛날에 평화은행, 경남은행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금융지주가 됐는데 2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 궤도로 올랐으니까 예보가 갖고 있던 지분을 팔겠다는 건데 9개의 투자자가 입찰을 했습니다. 뭐 한국투자증권, 호박건설, 두나무, 유진피 쭉 입찰했는데 놀라웠던 건 누가 최고가로 입찰했나? 이 중에서 누가 최고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한국투자증권, 호박건설, 두나무, 유진피, 우리사주조합, 심탐, 하림, KTB 가장 비싸게 자금을 넣은 데가 있어요. 가격을.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 뭐 깜짝 놀랐는데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두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두나무가 최고가 입찰을 했어요. 혼자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 14,000원 이상의 가격을 써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눠서 받았는데 낙찰을. 그래서 결정을 해요. 누구를 얼마 주고 결정을 안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나무가 결국 우리금융주주 1%를 받아가면서 유진피해가 4%를 받았죠. 총 낙찰 물량이 9%인데 나눠가져서 드디어 암호화폐 거래소가 4대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참 세상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요. 은행에 설설 기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왜냐면 계좌 없으면은 안 되니까, 계좌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은행에 제발 계좌 좀 열어주세요 라고 설설 기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는 어허 대주주죠. 어디 대주주가 되는 위상이 달라진 게 있었는데, 왜 돈이 많았냐. 두나무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1위 업체예요. 2021년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졌어요. 증권사가 실적이 대박이 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2021년 동학개미운동의 결과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8,534억입니다. 상반기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8,500억 벌었는데 1년이면 한 1.6조 되는 거잖아요. 1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학개미운동의 결과인데 증권사 코인거래소의 업비트 이거 얼마 벌었을까 상반기에. 거의 증권사 최고로 돈 많이 번 데가 한 8천억 벌었어요. 8천억에서 1조 사이. 그럼 업비트가 얼마를 벌었나?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8,70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냈어요. 상반기 매출이 2조였는데요. 영업이익이 1조 8,7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 90%. 와, 이게 진짜 표현 그대로 돈을 긁었죠.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영업이익률이 90%라는 건 대동강물 팔아도 저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동강물 퍼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가 더 나오지. 영업이익률 90%이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와, 이 90%를 넘는 영업이익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매출 2조 원에 영업이익이 1조 8,700억을 찍혔고, 또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자료는 신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데 저도 보면서 왠지 안 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상반기 업비트 거래대금이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50조가 나왔다. 하루 평균 10조 원이 찍혔다. 그런데 저게 뭐 이거 높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상반기 우리 장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4천조예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4천조인데 업비트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2천조가 나왔다. 야야야, 도대체 얼마나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저게 절반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 많은 종목들을 다 거래한 거래대금이 4천조인데 업비트 혼자서 도대체 샀다 팔았다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거래대금이 2천조가 찍혔어. 2천조가 물론 시가총액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이 회전율이 미쳤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니까 2천조가 찍히면서, 와, 혼자서 해낸 건데 게다가 주식거래 수수료는 보통 0.015%인데 코인거래 수수료는 보통 싼 게 0.05%잖아. 3배 정도예요. 달러로 되어 있는 건 거의 10배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대충 제가 계산한 겁니다. 대충 원시적으로 계산해보면 장내 증권사 전체가,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체가 장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놓은 수수료보다 업비트 혼자서 벌은 코인 수수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으로 아무리 거래를 해서 증권사가 수수료를 벌어도 시장 전체 증권사는 물론 수수료 말고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은 아닌데 수수료 전체보다 업비트 혼자 벌은 코인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죠. 현금 찍어내는 기계에다가, 물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24시간 365일 운영하죠. 장내 주식시장은 그렇죠. 주식시장은 쉬는 날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게다가 업비트 예치금이 43조랍니다. 가입자가 850만 명. 근데 예치금이 43조라는 건 이 예치금 이자 수익이 1%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4천억이죠. 아마 이 증권사도 그렇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조금밖에 안 주고 남는 그 갭이 또 영업이익이니까 뭐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두나무가, 업비트가 2021년 여러분들이 코인 거래를 한 끝에 영업이익 전망이 3에서 4조를 찍고 있어요. 3에서 4조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3조에서 4조를 넘는 기업이 몇 개 있냐? 한 5개쯤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3에서 4조가 지주회사 말고는 거의 없어요. 한전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한전은 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한주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인데 얘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금융지주 빼면은 LG전자보다 많이 벌었고요. 포스코보다 많이 벌었고요. 현대차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벌었어요. 자동차 100날 팔아야 여러분들이 그 코인 왔다 갔다 거래하는 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뭐 한 50%도 못 따라갔을 것 같은데 한 60% 정도 따라갔구나. 그럼 현대차보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돼버렸고요. 여러분들의 코인 거래량이 뭐 미쳤다는 거죠. 두나무 기업 가치가 지금 15조에서 20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박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카카오 벤처스에 무슨 펀드가 있어요. 엔젤 투자하는 펀드죠.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2년 6월에 설정이 됐는데 2013년에 두나무 저 업비트 설립 초기에 기업 가치가 10억이었답니다. 근데 2억으로 20%를 샀어요. 부럽다. 와, 기업 가치가 10억일 때 2억을 넣었어요. 2억. 근데 20%잖아요. 이게 얼마가 됐을 것 같습니까? 와,
부럽다. 저런 투자 2억을 넣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20조 얘기한 거잖아요. 정말 화제 펀드가 됐는데 물론 20% 그대로는 다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증자도 하고 하니까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와서 지분이 계속 녹았죠. 계속 녹아서 한 11%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얼마입니까? 15조에서 20조라며요. 그러면 11%면은 1.5조에서 2조 됐죠. 얼마 넣었다고요? 2억. 와, 이게 실제 있었습니다. 2억을 넣어서 이제 한 7, 8년 만에 1.5조에서 2조가 되니까 이 펀드 담당하는 이제 임원이나 직원이 펀드가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가 돼서 원래는 청산을 해요. 그러니까 청산 뭐냐면은 현금 청산을 해서 현금을 나눠줍니다. 수익률이라고. 근데 수익률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잠깐! 나 그거 현물로 받을래. 지분으로 받을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분으로. 그거 팔지 마. 왜냐면 상장 안 했으니까. 이거 상장하면 얼마로 갈지 모르잖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상장하면 얼마로 갈지 모르니까. 현물로 지분 나눠달라. 팔지 마. 해갖고. 지분을 N빵에서, N빵이 아니라 자기 투자한 금액만큼 갖고 갔다는데, 와, 2억을 넣어서.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이 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회사 하나 더 있죠. 요즘에 설왕설래 많이 하는 하나투자증권. 올 2월에 두나무 지분 6%를 580억에 샀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냐면 1.2조가 됐어요. 이게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10개월 만에 580억을 넣었는데 1.2조가 됐어요. 참고로 하나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근데 1조의 평가액이 났어요. 1조가 안 됐었죠.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토스 지분을 샀어요. 와, 대단합니다. 7.5%를 얼마에? 75억에 샀는데 시가총액 대충 10조 얘기합니다. 아직 모르죠 얼마 될지. 대충 10조 얘기하니까 7.5%면 7천억. 하나투자증권의 그 시가총액이 옛날에는 5천억, 6천억 그랬어요. 근데 저 두 개에서 거의 2조가 남았기 때문에 이 2천원에 있다가 8천원까지 갔었죠. 지금 여기 있는데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물론 하나투자증권이 굉장히 훌륭하고 개미뚱뚱 같은 거를 많이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대박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뭐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이만큼이 지분이 들어온 거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나라 1위의 저 코인 거래소가 저렇게 대박이 나고 막 저렇게 막 3조 4조 벌고 난리가 났으면 글로벌은 어떨까? 미국의 1위 코인 거래소가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알만한 기업인 코인베이스입니다. 2021년 4월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장중화 때 시가총액이 125조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1위예요.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고 물론 우리나라 버핏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 버핏은 한 60% 70% 점유율이 있는데 여기는 많으니까 거래소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부분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고 코인베이스 영업이익도 뭐 쏘쏘합니다. 3조인데 예상이 2조에서 3조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쏘쏘한데 미국인 걸 감안했을 때 문제는 이 회사가 코인베이스다 보니까 상장하고 만약에 두나무가 상장되면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움직임이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럴 바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지. 이게 같이 움직여 같이. 가치가요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총액 손해를 본다 그러는데 이 코인베이스 CEO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저 미국 1위 코인베이스가 글로벌로 따지면 6위입니다. 업비트는 몇일까요? 4위에. 대단하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미국 1위입니다. 미국 1위. 미국 1위 코인베이스보다 업비트가 이게 커요. 거래량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거래량? 여러분들 얼마나 하자. 아니 그 너무 단타에 그 심취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점유율이 다르죠. 물론 점유율이 다르고 업비트가 점유율 훨씬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많은 게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코인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래량을 미친 듯이 돌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코인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보시면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오늘의 주인공인 바이낸스입니다. 1위의 거래량은 업비트의 몇 배입니까? 4배. 엄청나죠? 1위가 바이낸스인데 보여드릴게요. 1위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기업이 바이낸스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코인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왜 바이낸스냐? 이름이. 왜겠어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파이낸스인데 F를 이제 B로 듀얼 두 개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가 아니라. 바꿨는데 참고로 바이낸스 창업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라는 분인데요. 바이낸스는 거래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거래해도 되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홍콩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유럽, 아시아, 뭐 미국에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인데 바이낸스 저 아저씨가 자오 창펑 아저씨가 머리를 정말 잘 썼습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 이런 머리를 써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소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생각하죠. 코인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뭔지 아실 거예요. 뭔지 알지? 이게 뭐냐면 머리를 썼는데 어떤 머리를 쓰냐? 2017년에 바이낸스 코인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게임하고 똑같죠? 게임사가 시가총액을 늘리는 방법,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시가총액을 늘리는 방법,
요즘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가상화폐 시장, 우리 NFT 같은 어떤 그 가상의 시대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시가총액을 늘리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늘리는 방법인데 2017년에 바이낸스가 코인을 개발해요. 코인을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코인이다. 한마디로 A라는 가상화폐와 왜 비트코인 같은 거, B라는 이더리움 같은 거를 바꿀 때 이거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 이걸 사고 팔고 이거 하는 거를 가운데서 교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축코인 같은 거를 만들겠다. 뭐 도토리 만들겠다는 거죠. 옛날에 도토리를 만들든지 카카오 코인 같은 거를 만들겠다. 네이버 뭐 할인해주는 코인 같은 거를 포인트를 만들겠다 해서 바이낸스 코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시예요. 바이낸스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가상화폐를 사면, 비트코인 같은 걸 사면 수수료를 깎아줄게. 그럼 내가 현금으로 비트코인 살려다가 아니 어차피 살 거 수수료 깎아주면 바이낸스 코인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려다가 아, 그런가? 아 그냥 하려면 수수료가 0.05%라는데 바이낸스 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로 가상화폐를 바꾸면은 0.03%를 해준다. 예를 들면 0.02%를 해준다. 그럼 바이낸스 코인 살 거 아니야? 갑자기 바이낸스 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이 주종이 역전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거래소는 물론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데 코인 가격이 올라요. 와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바이낸스 코인이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 도지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3위예요. 무슨 소리냐?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물론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3위가 바이낸스 코인. 세계 랭킹 3위 코인입니다. 도지 코인은 저 아래 있어요. 저 아래 있기 때문에. 물론 한때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만 물론 뭐 이더리움의 6분의 1, 비트코인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바이낸스 코인이 저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글로벌 시가총액 3위. 이거 하나만으로 시가총액 114조입니다. 114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인의 특징은 뭐예요? 마이닝을 하던 처음에 발행을 해서 나와줄 수 있죠. 바이낸스 코인의 40%는 창업자 및 팀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처음 50%는 ICO, 처음에 나눠준 거고 10%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줬고 40%는 갖고 있는 거죠. 얼마 됐다고요? 114조 원. 얼마를 벌었는지는 뭐 계산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저 코인이 뛰면서 엄청나게 벌었고 그다음 바이낸스가 지금 US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되냐? 바이낸스 코인을 갖고 만든 데다가 바이낸스의 기업 지금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업비트의 4배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최대 350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300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자오 창펑이라는 아저씨의 공식 재산은 비트코인 이런 코인이 한 2억 달러, 한 2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바이낸스 최대 주주에다가 바이낸스 코인을 40%를 창업자와 팀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240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되려면은 바이낸스가 상장을 했는데 300조 이상, 400조, 500조 막 가고 코인값도 계속 오르고 이러면 그러겠지만 뭐 100조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정말로 저 값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세계 랭킹 4위에 부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형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립자하고 서로 따귀를 때리는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경제에서 나온 건데 중국 랭킹 1위의 부자가 아니냐? 200조. 200조면 그럴 수 있죠. 지금 100조만 돼도 중국 랭킹 1위 부자인데 200조면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코인 시장이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은 요 뭐 코인 시장이 지금 가상화폐의 어떤 시장, 가상의 시장이 지금 얼마나 파랑인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장 많이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